놀라지 말게. 우리는 처마 위에서 살고 있는 잡상들이라네. 잡상이요? 그럼 저 처마 위에서 널 보고 내려왔지. 와, 진짜네? 이곳에서 500년이 넘게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왔지. 조선의 왕, 세자, 대신녀, 와, 쩐다시. 그리고 담 너머에 있는 백성들까지. 치즈, 김치. 그래, 창경궁에는 어쩐 일로 왔는가? 아, 저 그냥요. 그냥? 네, 저 그냥 왔는데. 너의 눈에 우리가 보인다는 건, 북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어, 이 복사꽃이 널 이리로 인도했군. 아, 이게 복사꽃이에요? 물론이지. 봄이 되면 붉게 피어나는 복사꽃, 그리고 생각하면 슬픈 꽃이지. 슬픈 꽃. 생각하면 슬픈 꽃이요? 아, 어때? 이 복사꽃이 이끄는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소? 그렇소, 같이 가시지요. 아주 재밌을 것이오. 시간여행이 가능해요? 아이, 물론이지. 우리는 수백 년간 창경궁은 지킨 자들이라 우리의 썰이 시간여행이 된다네. 자, 우리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텐가? 뭐 좋아요. 좋아. 자, 다들 준비됐지?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썰을 풀어보자! 그래. 시간을 감아보자. 시간을 거꾸로 감아보자. 하루를 밝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그때 그분이 생각나네. 늘 이맘때 이 길로 나와 걷고 나셨네. 그때가 언제인고. 시간을 한참 돌려 250년 전으로 가면 너도 들어본 적 있는 그분은 바로 조선의 22대 왕 정조 대왕이라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나고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분이지. 할아버지 손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아주었지. 시아버지의 손에 시아비를 잃은 어미지만 그 어민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지켰네. 날선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몇 번이고 목숨을 잃을 뻔하였지. 하지만 그는 끝까지 생을 지켰다네. 그렇게 살아남은 이가 바로 정조 대왕이라네. 그런 그분의 삶에 붉게 핀 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 복사꽃. 이 꽃은 이 궁궐에서 일어난 가장 슬픈 이야기. 슬프대 슬픈 이야기지. 생각하기 슬픈 너. (1752년) 창경궁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기서 또 이러고 있으면 언니들한테 혼날 거야. 일 안 하고 또 놀고 있다고. 빨리 가자. 아니, 너는 누구세요? 뭐? 누구세요? 너 잘못 먹었니? 어? 응? 보기엔 멀쩡한데? 나잖아. 나! 어? 너랑 같이 수락관에서 일하는 네 친구 명희. 어? 우와! 내가 수락관에서 일도 해? 너 왜 그래? 우와. 너 진짜 오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지? 짠! 뭐해? 이럴 시간 없어. 빨리 날 따라와. 어?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긴. 오늘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잖아. 오늘 귀한 아기가 태어나? 그래! 세자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용꿈이었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세자의 침상으로 들어왔다 그랬어. 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용은 어디서도 어떤 그림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 용이라니 진짜 너무 멋있지 않니? 어, 진짜 멋있다. 쉿. 저기 누가 계시는데? 아우, 마마님이 계시지. 경춘전이면... 아,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해경고홍씨와 사도세자의 아들? 뭐? 사도... 해경고? 아, 넌 아직 그 이름을 모르겠구나. 아니야. 와... 마마님이셔. 가졌을 때 너의 아비는 태몽을 꾸었다 했지.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용이 온 하늘을 날아다닌다 했었지. 아들에게 쌓인 분노와 실망을 내려두고 너에게서 새로운 희망 찾으려 했었지.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마음속으로 하늘에 맹세했단다. 무거운 운명 속에서 태어난 너를 위해 너만은 지킬 거라 맹세. 귀를 막아야 하면 귀를 막고 지킬 수만 있다면 눈을 감아야 하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야 하면 귀를 막고 입을 닫아야 하면 그렇게 하리. 너만을 지킬 수만 먼 훗날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걸 기억한다면 나에게 복사꽃 한 송이를 건네주렴. 그럼 이 모든 슬픔들은 비극이 아닐 테니. 먼 훗날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걸 되돌아볼 때 나에게 복사꽃 한 송이 건네주